다음으로 로스 펑션이 나와 있는데 로스 펑션은 조금 이따 봅시다. 다음에 샘플. 샘플은 중간중간에 우리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이용합니다. 이걸 돌려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이런 거였잖아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불러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샘플 코드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도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메인부터 보죠. 메인 루트부터 보면은 n과 p를 제로로 이니셜라이제이션 해줬고 다음에 이제 MWH에서 M을 붙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용도가 무엇인지를 조금 이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MBH와 BY는 이건 바이어스죠. 그러니까 바이어스가 두 개가 있잖아요. 왜두 개가 있나요? 두 개가 있는 것이 바이어스 여기 있는 것이 여기 보면은 웨이트 세트가 두 개잖아요. 두 개니까 바이어스도 두 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두 개가 여기 두 개입니다. 다음에 스무스 로스는 요거는 밑에 나오니까 봅시다. 스무스하게 해주는 건데 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보면은 if 해서 n이 0이거나 혹은 sequence length는 우리 블럭이죠. 그죠? 블럭에다가 p는 현재 0인데 그것을 더한 값에 1을 한 것이 전체 데이터 길이보다 크다. 그럼 다 끝난 거죠. 다 끝났거나 아니면 n이 0다. 그러면 시작입니다. 시작 두 군데일 경우 이렇게 해주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히든 사이즈 곱하기 1 해서 h 프리비어스를 만들어 줍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 단계에서 얘는 지금 이전 단계가 없잖아요. ht-1이 없잖아요. 그래서 ht-1을 얘를 위해서 만들어 준 겁니다. 그것이 h 프리비어스. 그리고 p는 0. 이제 스타트라는 거죠. 그리고 인풋에는 이만큼을 넣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과정은 이 p라고 하는 것이 하는 역할은 뭐냐니까 p에서부터 p 더하기 시퀀스 랜서니까 25죠 이게 0에서부터 25 그러니까 0에서부터 24번까지죠. 25개의 글자를 가져와서 인풋에다 넣는 겁니다. 왜? 우리가 25개씩 가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타겟은 거기다가 1만 플러스하면 되죠. 그죠? HA 타겟은 그 다음에 있는 E고, EA 타겟은 그 다음에 있는 L이고, 그죠? 따라서 0에서부터 24번까지의 알파벳의 타겟은 1번부터 25번까지의 알파벳 각각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타겟이 됩니다. 그리고 N이 이제 100번 될 때마다 샘플을 불러와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순간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로스 펑션을 불러서 요것들을 초기화하고 그런 다음에 스무스 로스에서 스무스 로스는 우리가 전에 많이 봤던 거죠. 이전의 것들은 이미 우리가 축적한 데이터에는 높은 비중을 두고 새로이 도출된 로스 값은 비중을 작게 하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비중을 작게 줘야지 안 그러면은 이게 곤란하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코드를 숫자를 바꿔서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n이 100번이 되면은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런 걸뭐 해주라 하는 거죠. 프린트 로스가 얼마고 지금 현재 로스 상태가 어떻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요것들을 이제 우리가 위에서 봤던 이 정의해뒀던 m 것들 mwxh m 그리고 mbn 요것들을 넣어서 이걸 파라미터로 해서 요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전에 한번 공부했었죠? add a grep 수를 통해서 업데이트 시켜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시퀀스는 한번더 25에서 다시 이제 p를 대해주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0번부터 쫙 2만 번까지 있다. 그러면은 0에서부터 24번까지 하고 다음에 25번부터 다시 49번까지 하고 다음에 50번부터 75번, 74번까지 하고 이렇게 칸칸칸 건너가는 것이 요거이고 그리고 이트레이션을 카운트 해주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m이 들어가는 부분은 a.grad에 대한 우리 수업이 있죠. 그거 저기 게시판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참고하시면은 요 m이 붙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로스 펑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같이 보겠습니다.